부모가 자라야 아이가 자란다. 초등맘 TV. 안녕하세요. 옆집아이 수학 공부법의 도반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옆집아이 수학 공부법의 진주 쌤입니다. 아, 제가 요즘 진주 쌤한테 묻어서 가서 너무 행복해요. 네. 네. 제 그 괴물적인 외모를 보여드리지 않을 수 있어서. 아까 저도 예쁘게 찍어주시라고요. 아니 뭐 저기 원판 불변이고 원판이 예쁘신데 뭘 그렇게 더 예뻐지신 이유가 십니까? 자, 우리 마음을 예쁘게 네, 할 수 있는 수학에 대한 이야기 네.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려주실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 학습의 수학 학습의 구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구멍이라고 이제 엄마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약점이죠. 우리 아이들이 수학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 아니면 실수하기 쉬운 부분 뭐 잘 모르고 넘겼는데 그게 구멍인지도 모르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3학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3학년에 대해서 네. 3학년 엄청 중요하죠. 그렇죠. 3학년 수학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공부가 시작하고 3학년 때 수학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으면 네. 4, 5, 6학년에 수포자 될 수도 있으니까. 네. 3학년까지 우리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3학년까지 수학을 배우면 이제 어느 정도 수와 연산은 다 다뤄본 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초등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수는 자연수, 소수, 분수인데 3학년까지는 자연수, 소수, 분수의 사칙 계산을 거의 한 번씩 개념은 다 다루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쯤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했다 하면 지금 3학년에서 가장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사칙 연산, 수화 연산 계산을 우리 아이가 좀 능숙하게 할 수 있는지 이걸 좀 점검해보고 넘어가야 될 학년입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점검을 해 가야 할지 지금부터 알려주실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엄마들은 우리 아이가 수학 시험에서 100점 맞았다. 그러면 아, 이게 다 잘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 쉬워요. 맞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구멍은 사실 잡기도 쉽고 메꾸기도 쉽죠. 근데 제일 문제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구멍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100점을 맞았어도 얘가 진짜로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100점을 맞은 건지 수학을 지금 뭔가 구멍은 없는지라는 걸 좀 점검을 해보실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는지 그 중에 조금 놓치고 가기 쉬운 단원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3학년에서 일단 첫 번째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나눗셈입니다. 아, 나눗셈이요? 네, 나눗셈이에요. 근데 나눗셈에서 3학년 1학기 3단원의 나눗셈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좀 그림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자, 요런 지금 포함제 나눗셈이라고 나와 있고요. 또 이제 뒤에 보면 등분제 나눗셈이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도반장님 요거 차이점 아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게 앉아 있지 않을까요? 이게 뭔가 지금 포함제, 등분제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되게 거창하지만 사실 이거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해력인 것 같아요. 네, 그림 요게 지금 아, 이렇게 잘 찍히나요? 요렇게 보시면 똑같이 8 나누기 2는 4라는 나눗셈인데 뭔가 그림이 다르죠? 네, 달라요. 네, 이렇게 지금 포함제 나눗셈과 등분제 나눗셈을 나눗셈의 경우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 여기 먼저 등분제 나눗셈부터 보면 과자 8개를 두 명이 똑같이 나누어 먹으려고 합니다. 한 명이 과자를 몇 개씩 먹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해서 과자를 두 개로 똑같이 나누어 담는 상황. 요게 등분제 나눗셈이고요. 자, 과자 8개를 한 접시에 두 개씩 담으려면 접시가 몇 개 필요한가요? 해서 두 개씩 나눴을 때 접시가 네 개가 필요하다라는 상황이 포함된 나눗셈이에요. 아, 이게 우리가 얼핏 네. 나눗셈 들으면 7 나누기 2는 얼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이게 아니군요. 그냥 똑같이 두 개 다 지금 8 나누기 2는 4다라는 단순한 나눗셈이지만 이렇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다른 나눗셈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 보면 우리 애가 8 나누기 2가 4라는 식을 너무 잘 계산해. 그러면 얘는 나눗셈 잘하는구나. 맞아요. 이러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의 아이들도 포함제 또는 등분제 이 둘 중에 하나만 이해를 했으면 난 나눗셈 다 알아 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이 등분제 나눗셈 이 개념은 분수로 바로 연결되는 개념이거든요.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분수에 가서 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아, 제가 초등학교 때 네. 분수를 못했던 이유가 저거를 이해를 못해서 그랬군요.
그래서 이 나눗셈을 똑같은 이런 단순 나눗셈이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계산만 잘한다고 해서 나눗셈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나눗셈의 의미에 대해서 또 이게 나눗셈의 개념 정리에 대해서 한 번씩 다지고 넘어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 네.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에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잘했어요. 네. 그래도 수학 경시대회도 나가고 잘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분수 단원이에요. 분수 단원이 이제 3학년에 두 번이 나오는데 1학기에서는 뭐 사과 하나를 두 개로 쪼갰다. 그 중에 하나는 2분의 1이다. 이런 연속량을 다루는 분수를 1학기에 배우고 이제 2학기에 나오는 분수 같은 경우는 이산량을 이산량이라고 하면 뭐냐면 되게 그러니까 나누는 수가 여러 개인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하나를 그냥 2분의 반으로 쪼개서 그 중에 하나가 2분의 1이다. 이제 이런 개념은 잘 이해를 하지만 나누는 수가 여러 개가 돼서 뭐 피자 8조각에 내가 4분의 3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 수가 여러 개가 되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애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잡아주셔야 되죠. 아, 저 다시 초등학교 가서 공부할 자신이 없어요. 지금 듣다 보니까.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 나누는 수가 1이 됐든 아니면 8개가 됐든 어쨌든 분수에서는 전체의 크기를 1로 보고 생각한다라는 그 핵심적인 개념만 좀 이해를 시켜주시면 분수의 개념 잡는 데 좀 도움이 될 거거든요. 3학년에서 제가 지금 나눗셈이랑 분수 단원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숨어있는 구멍이 있을 수 있는 단원이라는 거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잘 체크하셔가지고 구멍이 없는 3학년 학습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잘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맘 TV. 오늘 옆집 아이 수학 공부법에서는 우리 3학년 친구들 수학 개념에서 구멍이 생기기 쉬운 부분,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 어떠셨나요? 3학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칙연산을 완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좀 점검을 해주시고요. 나눗셈의 개념, 분수의 개념, 아이들이 헷갈려하지 않고 잘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한 학년입니다. 그리고 3학년부터는 이제 심화 문제도 조금씩 어려워지는 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좀 수학이 좀 된다 하는 친구들은 3학년부터는 심화 문제를 좀 달아주시는 것도 필요한 학년입니다. 오늘 옆집 아이 수학 공부법 어떠셨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가 자라야 아이가 자란다. 초등맘 TV.